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전문화 같이 볼 건데요. 시간 내 수 문제를 모두 처리하기는 좀 빡빡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이 볼게요. 자, 총매에 대한 내용이고요. 초기 반응 속도를 보면서 아, 정총매를 추가한 거다, 부총매를 추가한 거다라는 걸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CCSI, SiO2는 공유결정이다 라는 걸로 기획은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난 체심입방 격자구조야 라는 거 연결. 난 면심입방 격자구조다. 그래서 체심입방 격자구조는요,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가 2,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난 금속결합물질이 맞아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난 흡열반응이야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델타 H 값이 얼마다? 90이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 에너지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끝까지 올라간 값이 얼마다? 에너지 장벽, 활성화 에너지가 250kJ이다. 자, 그럼 왼쪽으로 진행되는 역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값에서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얼마지? 160이다.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4번을 보시면 탄화수는요, 올 무극성 분자야. 난 니보다 분자량도 큰데 난 극성 분자야. 당연히 분자 간 인력이 끓는 점이 높다. 기획은 틀렸어.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FON이 수소랑 직접 공유결합한 분자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존재해. 라는 거 확인. 자, 액체 상태일 때 분자 사이에 모든 분자들이 갖는 분자량 표면적과 관련된 값이더라. 네 가지 모두 다 분산력을 가지더라. 4번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전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 주고 있구나. B가 산화가 돼 전자는 자발적으로 이동하면서 A 표면에서 A 이온이 전자를 받는다. 전자가 출발하는, 전자가 도착하는, B는 마이너스 극이 맞아라는 거 확인. A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A 고체가 생성이 되는 역반응이어야 된다. 얘는 틀렸습니다. 자, A 전극의 질량은 증가하고요. B판의 질량은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증가로 기획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6번을 보시면 반응 엔탈피 문제에서 공식을 묻는 건지 그리고 헬스 법칙을 묻는 건지가 처리가 되셔야 되는데 자료가 풍부하게 나와 있지만 흑연은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 흑연이 다이아몬드보다 안정한 물질이다. 1몰의 엔탈피가 작다라는 건 맞아. 그런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다? A킬로줄이다 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자, 지금 연소 엔탈피가 나와 있으니까 더하기 O2 기체 하겠습니다. 더하기 O2 기체 하겠습니다. 연소는 무조건 발열 과정이다. CO2 기체다. 이 값이 B킬로줄이다 라는 거 나타냈습니다. 자, 니은부터.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는요, 흑연으로부터 일몰이 생성되는 0보다 큰 흡열 과정이야. 얘는 틀렸어.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다이아몬드 일몰이 완전히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열을 물어봤습니다. 자, 반응 엔탈피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반응 엔탈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열량 Q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B로 나타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획득은 3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7번 보시면 농도 문제에서 반드시 비례식으로 풀어야 된다. 1페이지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를 하고 차근차근히 얼마만큼 문제를 많이 정확하게 해결을 했는지가 점수를 가져가는 시험지였던 것 같은데 자, 7번을 보시면 예. 결국은 우리가 몰랄 농도를 처리해야 되니까 아, 용매 용지를 따로 빼야 되겠다. 난 110ml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110g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동일하다. 자, 난 100mmol이야 0.1mol이야 용질이 얼마다? 10g이다. 아, 용매가 100g이고 용질은 10g이구나. 질량으로 나타내드리고 있습니다.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10g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용매가 90g이고 용질이 10g이다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편리한 숫자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용매 1kg에 용질이 0.5몰이 녹아 있다. 용질이 50g이 녹아 있다. 100g에 5g이 녹아 있는데 용액의 질량을 줬기 때문에요. 어때? 용액이 105g일 때 용질이 5g이다. 그럼 용액이 x g이니까 어때요? 자, 지금 몇 배를 한 거지? 21배를 한 겁니다.
1에 대한 값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용매는 용액에다가 용질을 빼셔야 되고요. 용질은 21분의 X g이다. 미지수에 쪼시면 안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1 몰랄 농도라는 건 용매의 질량 그리고 용질이 1몰이니까 100g. 아, 질량이요. 10대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용질의 질량이 얼마인지 빨리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20g이고요. 21분의 X를 더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10배를 하셨을 때 용매의 질량이 나와야 됩니다. 190 플러스 X 마이너스 21분의 X니까요. 이 값을 21분의 20X로 먼저 적고요. 처리를 할게요. 자, 200입니다. 21분의 20X입니다. 그러면 200, 190을 처리를 하면 10이 남습니다. 21분의 얼마죠? 아, 여기가 10X죠. 미안. 21분의 10X고요. 21분의 20X니까 21분의 10X로 아, X는 얼마다? 21이다.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